사람이 태어나면 네. 뭐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결혼을 이 여자랑 꼭 해야 되는 막 그런 운명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꼭 정해져 있나? 있어요. 네? 정해져 있다고? 네. 말씀해 보세요. 진짜 진짜 배필이라면 어디서도 만나요. 진짜 진짜 막 아니고 저기 이씨하고 바씨하고 이 사람하고 진짜 만날 운명이에요. 근데 중간 방위꾼들이 있잖아요. 네. 방위꾼인데 딱 이씨 여자가 최씨 남자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또 박씨 남자가 또 있잖아. 근데 박씨 여자하고 이씨 여자하고 또 만나야 되잖아. 근데 이 최씨 남자가 죽었어. 그거 또 만나. 그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 또 만나요. 연은 또 만나요. 만날 사람은. 아, 그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진짜. 아, 선생님 봤을 때? 예, 운명이에요. 진짜. 결혼할 사람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 있어요. 운명처럼? 네, 운명처럼 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선생님 남편분은 운명인가요? 운명이죠. 우리는 진짜 사연이 기가 막혀요. 우리도. 행복하세요? 우리요? 지금은 행복해요. 우리도 근데 진짜. 예전에 안 행복했다는 거네, 그러면? 사연이 많죠. 그러니까 운명이었는데 별로 안 행복했다? 네. 안 행복했는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예전에 그 운명을 뭐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네. 근데 지금 이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 사람하고 연은 아닌 거죠. 이혼한 연이 사람. 아니라서 헤어진다? 네. 네, 연이 아니라서 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내 운명이다? 내 운명이죠.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를. 안 넘어가네. 네, 넘어갑니다.